Let me charge my phone. Roll away on a wave. Yeah, we hit the road. Cause tonight we gon' let go. For a week or so, we got all the shit we need. We're on 10 every day. It ain't nothing new. I stay lemonad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몸무게 보셨듯이 저는 69.3kg이 이번에 나왔고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75kg까지 찌울 생각입니다. 75kg 나름 할만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9.3kg인데 사실 이 몸무게는 제가 일부러 찌운 게 아니고 제가 대회가 끝나고 정말 원하는 만큼 제가 필요한 만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몸무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몸무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몸무게 유지할 수 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다. 그게 저한테 69.3kg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66kg에서 67kg 사이가 딱 정말 편한 몸무게였는데 올해는 한 2, 3kg 근육량이 증가를 했는지 69kg.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번에 75kg까지 올리면서 어느 정도의 또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 볼은 트라텍에서 나온 액티브 볼 S인데 제가 무상으로 받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광고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즘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자기 전에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이렇게 침대 밑에 놔도 그냥 막 해요. 아침에 일어나고서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매해주실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살쪄보러 가겠습니다. 카메라 켜져 있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네요. 계속 신경 쓰여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빌드 정거현입니다. 나 혼자 큰다 에피소드 1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아침 식사고요. 저는 이제 벌크업 할 때 밥 먹는 거는 조금 편하게 먹는 편이에요. 정말 제가 끌리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이제 칼로리는 재지 않고요. 그냥 단백질만 어느 정도 정말 충분히 먹어주면서 저는 제 체중의 2배, 한 150g 정도 먹어주면서 제 체중 변화를 보면서 벌크업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막 먹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샌드위치하고 그리고 마이프로틴 단백질 먹고 이제 오늘 편집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찍는다고 벌써 일어난 지 2시간이 됐어요. 원래 한 일어나고 30분 만에 바로 영상 편집 시작해야 되는데 야 이거 브이로그 찍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영상 편집하고 오늘은 벌크업 첫날이니까 저의 체지방을 한번 재보고 제 유튜브 작은 빌더 정권 치니까 인바디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바디를 한 번도 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편집하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스장에 왔고요. 오늘 나 혼자 큰다의 첫 번째화 체지방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지방 측정을 거의 2년 만에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측정했을 때가 근육량이 33-34kg 그 사이였거든요. 저는 근육량이 34kg 너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35kg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여러분 근손실 나왔습니다. 근손실. 체중 68.2, 체지방은 16%, 골근량이 32.6, 기초대사량 1600칼로리. 여러분들 2년 동안 열심히 들고 먹고 했는데 근손실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바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인바디 안 됩니다. 눈바디가 최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바디 재보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똑같은 기회로 재 거니까 나중에 제가 벌크업 75kg까지 했을 때 마지막에 또 인바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대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들 원래 오늘 3대 운동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있었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다칠까봐. 근데 이번 시리즈의 첫 영상이기도 하고 3대 운동 플러스 바벨컬이나 트라이셉 그리고 어깨까지 다 저의 스트렝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 흔히 말하는 원RM이 근육량의 단 한 가지 척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척도 중에 굉장히 좋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신을 한번 원RM을 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벌크업이 끝났을 때 얼마나 근력이 증가를 했을지 또 비교 영상을 한번 올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3대 운동 플러스 바벨컬 그리고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그리고 OHP까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80kg 갈 거고요. 저 지금까지 웜업 한 두 세트 했는데 웜업은 좀 많이 안 하려고, 오늘 운동할 게 많아서. 그래서 80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데드리프트 하려고 했는데 데드리프트를 제가 원체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드리프트 하체 비중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등 근력을 측정하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바벨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머 끝냈고 지금부터 1회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kg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실패. 원RM은 바벨로는 90까지 이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스쿼트를 할 건데요. 스쿼트는 아시다시피 풀 스쿼트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무릎 높이 이하 또는 네,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80kg. Wicked nowadays, people wanna see you dead because you gifted being ready for my tomb since I came about the womb. So no matter what, I'm coming back and paying you a visit. So I'm coming up. 이 스쿼트는 하이바 스쿼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리를 더 많이 쓰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100kg 할 거고요. 100kg 성공한 다음 120kg, 120kg 하는 거 보고 130kg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When you say you love me, is it real, baby? Full speed, both hands on the wheel, baby. Young Taz coming from the mud field, baby. You know the drill, baby. Yeah. And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trauma, we'll be saying, here we come. Yeah, here we come. 가자. 할 수 있다. 와, 자, 역시 금기대가 승을. 다음은 OHP 어깨 근력을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컨대 오늘 65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삭발해, 삭발해,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65kg 할 건데 거의 사실 원RM이 아니고 이거는 0.7RM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깨가 조금 아프긴 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아, 갈 수 있다. Pack your bags, girl, let's get out of Dodge. Sick of living life, sick of counting scars. We don't want to go to war, those are guys. We the shadows that move around in the dark. Take your life back, take your time, nigga.
Motherfucker, welcome to the tribe. Check the crime. 저 쓰는 거야. 잘 밀렸는데? 너무 잘 밀렸는데?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은호 선생님 싫어하신다. 오케이, 다음 이제 파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They box with a dumb trunk, walking around with the zombies. I know my home team got me. Michael Jordan with the sky. 형님 몇 킬로입니까? 50킬로. 오, 다르다. 이거 다르다. 할 수 있다. 데드리프트였는데? 이완 훈련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강제 네거티브. 강제 네거티브 하고 오늘의 원활한 체크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원활한 여기 다 띄워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한 3, 4개월 뒤에 75kg 됐을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이프로틴, 머스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스피가 아닙니다. 마이프로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